오늘은 따뜻한 시골 잔치국수. 건사과, 다시마, 멸치, 건새우 등을 넣고 다시물을 팔팔 끓여주고 건더기는 건져내고 다시물만 다시 담아 다시 끓여줍니다. 나중에 계란 찌던에서 위에 올려놓고 먹어도 좋지만 울집은 생계랑 깨서 다시물에 넣고 끓입니다. 계란 다시 국물을 끓여놓고 이제 국수를 삶아요. 국수는 한꺼번에 넣지 않고 조금씩 넣으면서 국수가 끓으면 다시 찬물을 조금씩 넣어주고요. 면발을 탱탱하게 하기 위해 찬물을 넣어요. 잘 삶아진 국수를 다시 찬물에 넣고 물에서 삶은 국수를 씻어줍니다. 흐르는 물에서 두세 번 씻어주고 국수 면발을 솔솔 말아 물 빠진 이 종채에 받쳐 1인분씩 놓아두어요. 물 빠진 국수를 그릇에 담아 뜨거운 계란 다시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여 국수를 따뜻하게 그리고 계란 다시물을 그릇에 넣어줍니다. 가을무 채무침과 배추무침, 부침무침 등을 먹을 만큼 올려주고 골고루 섞어주면 따뜻한 잔치국수 완성! 오늘의 한 끼는 집에 있는 반찬으로 만든 시골 잔치국수.
오늘 한끼 해결은 따뜻한 시골 잔치국수.